배우 신현수는 지난 2017년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냈다. MBC 네이버 TV 세 가지 색 판타지 우주의 별이를 시작으로 MBC 군주 가면의 주인 JTBC 청춘시대 2 그리고 방송 중인 KBS ETV 황금빛 내 인생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그가 2015년 12월 방송한 SBS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으로 TV 데뷔한 것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한 것. 단순히 출연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웹드라마부터 사극, 청춘극, 멜로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연기 내공도 쌓였다. 수상의 기쁨도 누렸다.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라이징 스타상을 거머쥐었던 그는 2017 AAA에서는 뉴웨이브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쟁쟁한 연기자 선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기자는 이 인터뷰 전에 신현수와 두 번의 인터뷰를 했다. 데뷔부터 그의 연기 목표까지 많은 걸 이미 듣고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 기대 이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그를 또 만나고 싶었다. 그와 세 번째 인터뷰는 차 한잔 합시다로 진행했다. 기자와 세 번째 만남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했고 진지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강해진 자신감도 느껴졌다. 직설적이고 당당한 황금빛 내 인생 속 서지호와 닮았다면 닮았다. 에서 계속 신현수에게 2017년은 어땠나? 군주가 7개월을 찍었다. 그리고 청춘시대 1을 짧게 찍었다. 거기에 살짝 겹치면서 황금빛 내 인생 촬영에 들어갔다. 그런 느낌이었다. 마라톤 참가했다. 단거리 뛰고 다시 마라톤하고 개인적으론 좋았다. 난 일할 때 편하다. 일할 때 쉬는 느낌이다. 일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잠만 잔다. 일할 때가 좀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어 편하다. 신경을 쓰거나 예민해지더라도 일할 때가 재미있다.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런가 얼굴이 편해진 것 같다. 조금씩 편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다. 생각한 걸 연기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생긴 것 같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보이지만 부족하다면 촬영할 땐 목표가 있다.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는 그걸 방송으로 보면 내 목표와 간극이 있을 때가 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부족함을 일깨우는 부분이다. 시청자 반응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댓글 같은 걸로 일단 확인한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좋게 보고 쓴소리를 하는 분들은 쓴소리도 해주신다.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아버지 역천호진이나 어머니 역김혜옥 등 함께 연기하는 선배 연기자들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부담이 컸다. 극중 서지호는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그걸 어떻게 과하지 않게 시청자들에게 전할지 고민이 많았다. 내 성격은 부모님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그래서 연기로도 솔직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극중에서 지호가 좀 과한 게 아닌가. 너무 대드는 거 아닌가 고민스러웠다. 처음에 아버지를 만나는 신을 찍을 때 천호진 선생님이 귀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건 감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너와 내가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힘을 믿고 너와 내가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천호진 선생님 눈을 보는데 정말 되더라. 선생님 눈이 갈색에다 약간 탁하다. 눈물도 항상 그렁그렁 맺혀있고 아버지 눈을 보면서 연기하면 연기가 된다. 김혜옥 선생님 눈은 초롱초롱하다. 세트 녹화하는 첫 리딩 날 어머니가 우셨다. 가슴이 무너진다고 했다. 또 우셨다. 소녀 감성이셔서 잘 우셨다. 감독님이 그런데도 내게 어머니를 더 몰아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호가 좀 더 의견을 피력하길 원했다. 그 장면을 찍고 어머니가 너무 우셔서 다음 신 들어가기 전에 쉬는 시간을 가졌다. 스태프들은 가서 달래주고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선생님이 계속 울면서 자식에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통곡했다. 잊을 수 없는 신이다. 연기로선 합격점을 주고 싶었다. 이런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드린다. 내가 뭔가 연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냥 그 순간에는 부모, 자식 아니다. 연기라고 생각하고 뭔가 참가하려고 했던 내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으로 계속.